안녕하세요. 엄마예요. 요즘 계속 비가 여기는 와서 비를 계속 맞췄는데요. 하우스를 받쳐놨거든요. 그래서 봄비는 좋아서 보약이라 더 맞추려고 또 하우스를 열어놨거든요. 꼬무리들이에요. 그 섬뜩만한 콩분이거든요. 그냥 화분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. 이렇게 물도 들어주고요. 여기는 믹도스인데 이렇게 예쁘죠? 물 들어가지고요. 이 아이가요, 이거 4년 키웠는데 이대로 있어요. 화분은 분갈이를 해줬는데 안 크고 뭐 이러고 있네요. 명품 되려고 그러나? 이렇게 적은 화분에서도 잘 크고 있답니다. 그래서 비를 또 맞추고 있고요. 무슨 비가 이렇게 자주 올까요? 애들은 좀 큰 아이들인데 이번에 가여기를 캠핑장에다가 옮기고 지금 반 정도 옮겼거든요. 요 꽃이 너무 예쁘죠.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요 잘 자라요. 다육이의 매력이겠죠, 그게. 그래서 비 오면은 이제 겨울에는 옮기기 좋게 하려고 바구니 다 이렇게 다 담아놨네요. 이제 올해에 키우다 보니까 깨가 생겼어요. 이는 화이트 그린인데요. 제가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은 지가 한 거의 한 달 됐거든요. 근데 건강하게 다 크고 있네요. 그리고 얘는 이번에 화분을 또 엎었어요. 엎어서 막 부러지고 했는데 여기 좀 햇볕에 타게 되었어요. 막 부러졌죠. 화분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 놨어요. 아, 착하네. 물이 한참 들었는데 물이 많이 빠졌네요. 아, 엄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여기가 4층이라서 좀 시끄럽죠? 감사합니다.